인천의 한 재래시장. 북적북적 많은 사람들 사이로 위풍당당 한 여인이 눈에 들어온다. 피부가 좀 까만 것 빼고는 평범한 주부의 모습. 그냥 시장 나오는데? 사람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는 것도, 물건값을 흥정하며 장 보는 것도 영락없는 한국 사람인데. 한 마리 6,000원, 이건 7,000원. 아가씨, 한국 사람이에요? 그럼요, 한국 사람이에요. 그냥 피부가 까매요? 피부가 올 여름에 선탠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까매졌는데 까만 거 아니야. 저 한국 아줌마예요. 그녀를 바라보는 알쏭달쏭한 시선에 당당히 한국 아줌마라고 말하는 그녀. 가는 곳곳마다 그녀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 정말 인기 만점이다. 싹싹하고 부침성 있고 잘하더라고. 애들한테도 잘하고. 국산보다다. 태어나고 자란 방글라데시를 떠나 이역말리 한국에서 살아가는 아키 씨. 그녀가 들려주는 행복 이야기를 만나본다. 해가 중천에 뜬 아침. 오늘도 늦잠을 잔 아키 씨는 어느덧 결혼 8년차 주부다. 하지만 아직도 아침 일찍 일어나는 일이 제일 어렵다는 아키 씨. 출근해야 하는 남편부터 깨우는데, 깨우는 사람도 일어나는 사람도 힘들기는 마찬가지다. 잠에서 깬 남편을 욕실로 들여보낸 다음에는 첫째 진우를 깨워야 한다. 빨리 일어나. 안 가? 6천 안 가? 차 갔어. 데려다 줘야 돼. 다음은 둘째 채연이 차례. 채연아! 채연아! 가자. 나왔어. 이리 와. 아키 씨가 아이들을 깨우는 사이 남편 기수 씨는 출근 준비를 마쳤다. 아저씨, 일 안 가면 안 되냐? 어? 일 안 가면 안 돼? 왜? 애들 요청 좀 보내줘. 밥 한 참만 볼 수가 있네. 잠깐 잘못 왔어? 아. 잘 왔지? 응? 오. 가. 오. 잘 챙겨주지 못하는 남편에게 언제나 미안한 아키 씨. 언제 와? 언제 와? 오지 마. 그래서 배움은 빼놓지 않는다. 아직도 잠이 덜 깬 채연이가 눈을 비비며 나오는데 이제야 아이들 유치원 갈 준비가 시작됐다. 진우 얼굴 씻고 와 빨리. 마음이 급해진 채연이가 엄마를 재촉하는데. 엄마 빨리 이거 묶어. 야, 머리를 안 잡고 그냥 묶고 있냐. 지금 늦었어요? 응. 8시 20분에 나가야 되는데. 벌써 30분이나 지각이다. 6살 진우 역시 엄마 손길이 절실한 나이. 연년생 아이 둘을 챙겨야 하니 아키 씨의 아침은 언제나 지각이다. 이리 와. 드디어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서는 세 사람. 유치원 버스를 놓쳤으니 오늘도 걸어서 아이들을 데려다주는 아키 씨. 힘들게 하루가 시작됐다.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낸 후 아키 씨네 집 벨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한다. 뭐야, 왜 구두?
뭐가 그리 좋은지 아키 씨의 웃음소리가 아파트를 흔드는데. 웃는 소리가 너무 허탈스러워. 출근 도장 찍듯 매일 아침 아키 씨네 집에 모이는 이유가 있단다. 말을 너무 잘해서 먼저 아는 척을 해가지고요. 저 친구 때문에 저도 이사 와가지고 아는 사람이 없었는데 소개를 많이 해줬어요. 외국에 와서 애들 낳고 좀 잘 사는 게 너무 좋더라고. 말대로 사는 것도 보면은 대화가 안 통해가지고 애 먹는데 얘는 언제 말을 잘하니까. 이쁘게 잘 하니까 엄마들이 막 서로 아침에 되면 전화 제일 많이 받아요. 여기저기에서 막. 커피 드셔요. 우리는 하루에 한 통 올까 봐. 아키 씨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동네 인기 스타다.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보따리 가득 아키 씨를 향한 마음들이 쏟아진다. 좋아요. 만만다. 저 그렇게 좋아해서 고춧가루도 갖고 오고 시골에서 깻잎도 안 갖고 왔어요. 우리가 시골 정도 많이 갖고 거야 동네에서. 깻잎도 갖고 오고요. 저 매운 고추 좋아하니까 고추도 갖고 왔어요. 되게 복이 되게 많아요. 이것이 바로 맛있는 이웃의 정이다. 뒤에서 참 많이 챙겨주시네요. 네, 되게 챙겨줘요. 불쌍해 보이잖아요. 외국 사람이라서 식구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챙겨주는 것 같아요. 고마우시겠어요? 네, 되게 고마우네요. 한국 사람들이 정 많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정을 얻으며 살고 있는 아키 씨. 이렇게 이웃들과 수다를 떨며 보내는 시간 동안 어느덧 한국 주부가 다 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제는 살림 노하우도 나눠주는 주부 구단이다. 튀기면 냄새나. 잘하네 음식. 나보단 더 잘하네. 그러니까요. 다 할리우드예요. 할리우드 주부면 다 되기는 됐는데. 그러니까요. 그래도 잘한 거야. 이름만 지나면 다 신명차. 진짜? 맨날 나야. 22살 어린 나이에 방글라데시에서 한국으로 시집 온 아키 씨는 결혼 2주 여성이다. 남편 하나 믿고 국경을 넘어온 길. 쉽지 않았던 선택만큼이나 결혼 생활에도 넘어야 할 벽은 많았다. 우리나라 취직 가면 일주일 동안 기본 그냥 집에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오자마자 소파에 앉아 있는데 얼르지 않아요. 화장실 따고 그래요. 귀가 막혀가지고 엄마한테 바로 전화했지. 엄마, 얘 집이 뒤에 있다. 사람들이 무서워하려고. 부자나라 한국으로 시집만 오면 모든 게 좋을 줄 알았던 아키 씨. 하지만 문화 차이를 극복하기란 쉽지 않았다. 친우랑 같이 살다가 힘든 일 되게 많았었어요. 처음에는 좋았어요. 가족이 우리나라랑 대가족이 같이 살잖아요. 나도 그런 같이 사는 거 되게 좋았었는데 점점 26평에 사람이 몇 명, 7, 8명이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 못 찾아오고 그리고 신혼이라서 뭐 마음대로 말도 못하고 얘기도 하지 못하고 손도 잡지 못해가지고요. 좀 답답했어요. 말을 너무 했어요. 언니 이제 우리는 같이 살기보다 따로따로 살자고. 이렇게 했는데 신우가 되게 슬퍼했어요. 그거는 내가 얘기하는 거. 신우. 복순이 아줌마. 언니 일 끝났어? 일 끝났냐고. 이제는 신우의 이름을 친구처럼 부를 정도로 친해졌다는 아키 씨. 신우이가 뭘 좋아하는지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눈치 빠른 올케다. 안 되나? 물어보고 전화 줘요. 이름이 이복순이요. 네. 언니라고 하지만 복순이 아줌마라고 하면 되게 좋아해요. 네. 왜요? 거짓말 아니고 엄마, 나는 엄마라고 생각하고 처음에는 난 그렇게 하지만 지금 난 엄마라고 생각하고 친구라고 생각 언니라도 해요. 나한테 너무 잘해줘. 근데 신우한테 진짜 엄청 고마워요. 신우가 없었으면 내가 이 아빠랑 결혼도 못했었고 이렇게 애기도 둘 라이프 살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날 오후 아키 씨네 벨이 또 울린다. 빨리 또 왔네요.
잘 있었냐? 잘 있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얘는 야간 일 끝나고 온 사람 보고 오라 그러지. 왜 오라 그랬어? 잡채 만나러. 잡채? 나 물 한 잔 더 아키 씨가 부르면 언제 어디서든 달려와주는 신우이 복선 씨. 친정엄마처럼, 친언니처럼, 그리고 친구처럼 아키 씨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존재다. 애들아. 유치원 갔어요. 유치원 내다니고 왔어? 네. 신우하고 올케 사이가 아니고 언니 동생처럼 막 그냥 투닥투닥거리고 막 그렇게 지내니까 바깥에서도 신우 맞냐고 그 정도로 물어본대요. 우리 올케한테. 올케라 그러지도 않고 아키아키아키 하면서 불러 그러고 다니니까. 계란 사다는 거 있어? 하지만 이렇게 둘도 없는 신우이 올케 사이가 되기까지는 서로에게 많은 시간이 필요했단다. 좀 걱정됐었죠. 그때는 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입만 다물고 있고 막 쇼파에 앉아만 있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자기는 그렇게 했는데 살림도 가르쳐주고 씻기도 하고 또 말도 가르쳐줘야 되니까 이제 내 할 일이 더 많아졌다 싶어서 같이 살려고 했는데 의외로 엄마 계획도 딱 2, 3년만 살다 나가야지 했는데 1년도 못 살고 나갔어요. 섭섭하셨죠? 되게 섭섭섭했지. 사이좋기로 소문난 신우이와 올케가 나란히 장보기에 나섰다. 아키 씨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신우이에게 요리를 배우기로 한 것. 신우이의 특별 수업은 재료 구입에서부터 시작됐다. 당면 하나 주세요. 네, 당면. 당면 사는 걸 보니 오늘의 메뉴는 잡채가 될 모양. 이 추석에 뭐해 먹지? 밥만 먹어, 밥만. 밥만 먹어? 네. 벌써부터 명절 음식장만이 걱정이다. 천원 깎아줘. 깎아줘. 빨리 깎아줘. 장보기의 묘미는 물건값 풍정. 신우이의 교육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다. 500원 깎아, 500원. 500원을 무엇으로 깎아? 그럼 100원. 기어코 100원이라도 깎고야 마는데. 신랑이요. 신랑이냐? 그럼. 너무 잘하시네. 좋은 분 있어. 얼굴도 이쁘고. 얼굴도 되게 이쁘셔. 지금은 못생겨진 거예요. 처음 했어요. 완전 인형했어, 인형. 아니 흑인들은 이렇게 좀 이렇게 안 이쁘잖아요. 흑인 아닌데. 일본에 엄청 더웠잖아요. 네. 선탠 많이 해서 그런 거예요. 몰랐네. 많이 가세요. 때론 오해를 사기도 하지만 유쾌하게 웃어넘기는 아키시다. 이제 본격적으로 명절 대표 음식 잡채 만들기 수업이 시작됐는데. 어, 네가 배울 거잖아. 이게 잡채 해서 너 추석에 가서 해서 갖고 오라니까. 시작부터 티격태격 요란스럽다. 이렇게 끓는 물에 소금 어디 있어? 소금. 소금을 조금만 하나만 이렇게 넣고. 신우이의 요리 노하우가 쏟아지고 아키 씨도 제법 잘 따라하는데. 계속 놔두지 말고. 신우이 눈에는 부족한 모양이다. 됐어? 어. 다 이렇게 숨만 죽이면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쿠리다. 그래야 이렇게 파랗게 그대로 있어. 소금 넣어줘야. 아 물른 거야 다 그거. 빡다. 오늘 이제 그거 짜고 싶다. 채를 한번 들어봐. 채 쓸 줄 알자. 채 못 쓰나? 아니 진짜 오래간만에 와가지고 뭐 맛있어요? 명절 때 너가 해가지 오려면 이 오늘 잘 배워가지고 너가 잡채는 네가 해가지고 와. 명절 때 방글라데시로 간다니까. 또 안 가기만 해봐 너. 아직도 내가 지금이라도 시집 가면 저 피곤할 때 거가 이쁘대. 시장 가니까 아줌마가 이쁘다고 들었어. 응. 이뻐서 나를 후려먹지 마요. 가요 씨. 이게 부려먹는 거냐? 너 가르쳐주는 거 다 분명히 알아 너. 슬슬 꾀가 나는 아키 씨. 너무 두껍고 쓴다. 비기 싫다야. 좀만 더 얇게만 들어봐. 너무 두껍게 썬 것. 결국 신우이가 나섰다. 채소 볶는 건 신우이가 직접 시범을 보이는데.
이러다 신우이 혼자 다 만들 기세다. 이제 당면과 볶은 채소를 섞기만 하면 완성. 그런데 또 신우이가 나서고 말았다. 안 뜨거워? 이거 이 정도면 괜찮지. 아키 씨 어떻게 혼자 네. 이거 명절 때 잡채 만드시겠어요? 예, 한번 도전해보려고요. 이제가 이제 7, 8년 동안 언니가 해줬으니까 나도 한번 해줘야지. 야, 좋아. 좋아라. 진짜로? 뻥이야? 한개 해줄 거야. 좀 어떤 거 봐봐. 신우이를 들었다 놨다 하는 사이 다 만들어진 잡채. 맛보는 건 아키 씨 목. 됐나? 응. 간 됐어? 응. 설탕 안 넣어도 돼? 맛있어. 잡채도 맛있게 완성됐으니 남편의 퇴근이 기다려지는 아키 씨. 여보세요? 잤냐고? 나왔던 거였어. 오빠! 언제 와? 또 9시에서 10시 사이야? 오늘 일찍 안 끝나나? 맛있는 게 해줄게. 10시에 와? 그럼 9시 끝날 수도 있겠네. 그런데 오늘도 남편은 늦는단다.